샤크 다이브 리조트. 그럼 두 번째 다이빙 영상을 보시기 전에 샤크 다이브 리조트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자, 샤크 다이브 사장님, 예. 여기 계시고, 여기가 장비 말리는데, 충전소 화장실 있고요. 예, 저 위쪽으로 계속 숙소가 있어요. 숙소 14개 있다고 그러시고요. 여기가 식당. 식당 있고, 2층에는 뭐가 있어요? 2층은 그냥 쉴수 있는 공간, 화장실도 있고, 응? 그냥 카페예요, 카페. 당구장 있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여기는. 자, 그리고 숙소 이렇게 있고. 저 위쪽까지 다 숙소입니다. 아, 여기 오피스가 있구나. 사무실은 여기 있고. The one is on the top and the other one is in the 16 meter. 16? 18 meters. 18. The top. So we can do 24 meters here. Start here, going down here, turn around and search here. Okay?
왔습니다. 밥 먹고 또 나갈 거예요. 햄버거 하나 먹고 왔더니 배고프네. 빨리. 네, 맛있는 뭐 라면 주나? 점심 때 뭐 줘요, 여기요? 아, 라면은 안 주죠? 아, 라면은 안 준대요. 네. 밥 먹고 네, 마지막 다이빙 하고 갈게요. 예. 네. 점심시간인데도 맛있는 거 많이 주네. 닭강정? 감자전? 그런 거 주네요. 맛있게 먹고 출동합니다. 자, 세 번째 다이빙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이 비 오기 시작하네요. 반대로 가야지, 뭐씨. 어디로 갈래나? 아무튼 마지막 다이빙, 막 다이빙 갑니다. Over there, it's around 60 meters on the top. So we start here, we're going there. And then we search around. Yeah. So possibly the current is going that way. So we cannot go back here. So we finish our dive on that area. We just do 25 meters. Okay? And before we finish, just take the tips and stop. Okay? Thank you. Okay. Just buddy with me. Okay? Nice guys. Yeah.
자, 다이빙 끝나고 마닐라 리치몬드 호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시간 14분 걸린다고 찍히네요. 아침에 거의 2시간 20분 걸렸으니까 오늘은 좀 더, 아니 오늘 이제 갈 때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일요일 오후라. 아, 출발! 자, 오늘 3회 다이빙하고 식사 2명하고 방 잠깐 쓰고 168불입니다. 적당한 가격이에요, 이 정도면.